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패치노트지 어떤 이벤트 진행하는지가 다 갱신됐네요. 어떤 이벤트 있는지랑 한번 싹 훑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오늘 업데이트, 주요 업데이트 안내. 자,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따스한 눈으로 긍정 전파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걸 보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기검사여 업데이트. 무슨 여기검이 일단 나왔다. 스케일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다. 뭐 일단은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 이 부분 넘어가도 되겠죠? 바널 악측참. 야, 이러니까 늦었구나. 각성기 시공섬. 다음 블랙미러. 얘가 암제인가요? 다크템플러? 맞나보네. 아, 야, 뭐 홀딩기구나. 디스트로이어. 둠스데이. 와, 뭐야, 멋있다. 홀딩은 아니야? 몸보리? 아, 할로우 같은 느낌이구나. 혈화난무. 뒤에 있는 요 펫 같은 건 뭐야? 검마 격살. 기가블레이드. 숟가락 아군한테 슈퍼머신들 씌워줌. 그래? 내가 배가본데. 해성만리 경전지화. 잠깐만, 신규 마을 세인트온 레지스 창세 거점이 세인트온이 추가됩니다. 여기 감사의 경우 생성시 여기서 시작이 되며 강해지는 킬 캐스트 수락 후 세인트온에 접근이 가능한. 뭐 넘어가면 되고. 새로운 애들 인물 도감 추가. 그리고 4종 전직이 추가됨에 따라 전직 수집 앨범이 추가됩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야, 잠깐만, 여기 아래 캐릭터 밸런스 패치도 있는데. 단공참 1타 선딜 증가, 3타 선딜 감소, 솔브링거 기열참 후딜 감소, 버서커 갈증, 스킬이 재설계되고 15레벨 스킬로 변경되고 혈기를 터뜨려 축격파를 발생시켜 적을 공격한다. 쿨타임 5초. 야, 뭐야, 리메이크? 이런 걸 벌써 해줘? 형식자 스킬로 이전됩니다. 갈증. 블러드러스트, 잡기불가 상태 인적도 잡을 수 있도록 수정. 블러디레이브, 슈퍼마 상태 혈기관 공격까지 적용되도록 수정. 이펙트가 비정상적으로 이거는 뭐 필요 없고. 아수라 기문반 다다니트 수가 22대에서 8이트로 적용되며 스킬 공격력 증가. 프리뷰 영상 하단에 명속성 태그가 추가됩니다. 기문반 명속. 격투가 스트라이커 기본 공격 2타 3타 연계가 개선되고 분권의 전진 속도 스킬 레벨에 따라 증가하지 않고 고정됩니다. 아마 내가 보기엔 격투장에서 너무 지금 그 20피트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라서 저렇게 하는 건가? 마지막 발사 이후 짧은 시간 무적 상태가 되는 현상이 수정. 포터블 캐논 레인저 장전 속도 스킬 레벨에 따라 증가되지 않고 고정되고 관통력과 연습 속도. 야, 뭐야, 리볼버 마스터리 좋아진 것 같은데? 관통력 10% 증가, 연사 속도 10% 증가, 패스티스건 총을 뽑는 속도 20% 증가, 멀티헤드샷 대상을 띄우도록 변경. 랜마랑 비슷하게 바뀌었네. 야, 레인저 좀 소폭 상향됐는데? 마법사 위상변화, 상대를 끌어당기는 스킬 피격시 위상변화를 사용하여 다른 위치로 이동했음에도 끌려가는 현상이 수정. 아, 이거 결정에서 좀 심했지? 매직 슈터 1타 공격 고정 데미지가 높게 적용된 현상이 수정. 기본 평탄가? 일부 던전 퓨전 크래프트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현상이 수정. 아, 뭐 조절되고 그런 건 없네. 프리스트 바닥에 누운 적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변경. 홀리 서클릿. 아, 이거 너프됐다. 캐릭터의 버프와 패시브 수치 밸런스가 변경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검사 카잔 힘 증가량. 와, 엄청 증가됐다. 야, 카잔 마스터 해야겠고.
몽롱한 눈의 브레멘, 방어력 감소 최대치 엄청 늘어났, 엄청은 아니구나, 한 300 정도? 시력의 공포, 스킬 공격력 증가 2-3%, 야, 소울 또 이렇게 해줬어? 엄청 밀어주네. 버서커, 출혈 상태인 적 공격 시 공격력 증가 12%까지 증가, 힘 증가 86, 폭주. 선열의 추억, 물공 5%, 6%. 전반적으로 버붕이도 많이 이번에 손대줬네. 파동각인 지능 증가 37에서 148. 정신이번 적 스공 증가. 마법크리 증가. 아수라 또 상향해줬다고? 맞아? 너프가 아니고? 넷마스터 스킬 공격력 증가 1%. 스트라이커 SP 소모량 감소시켜주고 물리 크리티컬 확률 증가가 근데 습득 레벨이 적어낸 거고 이게 증가했으면은 뭐라 해야 되지? 좋은 건가? 스커도 힘 증가 좀 많이 됐네요. 134. 두 배 이상인데? 강건? 스탬피드는 최소 데미지랑 최대 데미지가 조금씩 오히려 낮아졌고요. 최소일 때는 약간 높아졌고 최대치일 때는 낮아졌네. 건어, 스타일리쉬 대박 스파이드 그룹, 레인저 거 뭐 약간 다 약간씩 상향이고, 런처 거 좀 볼까? 런처도 2% 3% 정도 증가한 거 있고, 각성인은 오히려 런처는 하향됐네. 5% 6%에서 4% 5%로 떨어졌고,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는 늘어났고, 미라클 비전도 1레벨 수치는 약화졌고, 만렙 찍었을 땐 좋아지고, 아크리에이터 스공도 증가되고, 지능 증가 157. 야, 로보틱스 지능 증가 엄청 됐네? 이것도? 그래요? 희한하게 바뀌었네? 야, 스피파이어 병기 숙련이 스킬 공격력 증가율이 마지막에 5% 이상 늘어났는데? 은근 엄청 떡상인데 이거? 아니네! 스킬 공격력 증가에서 물리 공격력 증가로 바뀌었네요. 병기 숙련 아직 안 써봤어요. 지금 패치노트 읽느라 바쁨. 자, 뭐 L번 4개 활성화 기준으로 지능 증가 29에서 71까지 증가했고, 스공도 많이 증가했네. 3% 5%던 게 1%에서 10%. 게다가 습득 레벨이랑 마스터 레벨도 3에서 10으로 조절돼가지고 더 찍을 수 있다는 건가? 스킬 포인트가 근데 조금 2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일단은 고대 도서관 방어력 감소량 증가, SP 소모 감소, 오케이. 스위트 캔디바 지능 증가. 고대 도서관의 지능 옵션이 스위트 캔디바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는 반값만 주고 이제 지능 증가는 스위트 캔디바로 들어가는구나. 황치 유지는 아니네 이제. 마법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성공 예감에서도 야. 꽤 마작자도 꽤 의미있는 상향 받았네. 안돼 안돼 못봐 지금. 이거 보고 나중에 천천히 봐. 모든 캐릭터 스케이트리뷰 최신화되고 뭐가 오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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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있고, 로터스레이드 보상 개선, 로터스레이드 페이지별 보상이 개선됩니다. 로터스의 마르켓이 추가됨. 이게 이번에 무기 만드는거 제약재료인거 같고, 3페이지 클리어 특시 가능하고, 계정 기속도는 섹터 기속 형태로 등장합니다. 제작에서 천의 12 무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레시피가 추가. 천의 결정 보상량 상향. 2페이지 클리어 보상에서만, 유니크 장비가, 55레벨 유니크 장비가 2페이지 클리어 보상에서만 등장. 1페이지에선 안 나온다는 건가? 1, 2페이지 골드 지그량, 3페이지 테라 지그량, 테라 지금량 증가. 미망의 탑 15개 층 추가. 또? 힘들어 죽겠는데. 47층 돌격 벨마이어 배틀리그 추가. 5대5로 진행되는 S3 대난투입니다. 줄줄이 인형 요격장에 몰려오는 인형들을 격파하며 성장하고
팀원과의 협동이 중요합니다. 시끌벅적 난투장으로 이동하여 상대 팀의 박을 먼저 깨야 됩니다. PVP인가 보네? 뭐야? 길드 보상을 주는데요? 길드 주와? 잠깐만. 어? 뭐야? 이상하다? 1일 보상횟수 1회. 아, 야, 이거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것 같다. 게다가 길드 보상을 주는 거라가지고, 이거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따 한번 해보고. 박을 파괴하는 게 목적. 보상이 꽤 괜찮나 보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에만 오픈하고 시간이 있네요. 특정 시간. 길드에 속한 캐릭터로 보상했을 시 소속된 길드의 기여도가 정립되고 일주일간 누적 기여도를 통해 길드 랭킹이 신청됩니다. 판정됩니다. 이거 좀 뭔가 길드원들한테 꼭 공유해야 되겠는데? 헬바운드 추가. 연례를 통해 입장 시 겐트 지역의 지역 파티 던전 중 하나로 입장됩니다. 헬바운드에서도 코스모 게이지가 적용되며 기존 지역 파티의 코스모 게이지와 공유가 되고 헬바운드 진행 시 지역 파티의 클리어 업적이 카운트됩니다. 4개의 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스 처치 시 클리어 경험치 획득하고 보통 단위로 지원한 새로운 지역 던전이 나온 건가? 헬바운드? 을루의 던전이야? 입장 횟수 무제한. 클리어 최소 필요도 4. 초대장 20개. 이제 그쪽까지 안 가도 되네. 이게 아마 그 뉴비 유저들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헬바운드 해가지고 50레벨부터 그 퀘스트 끊긴 라인 이걸로 레벨업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성장 가이드도 다 비슷한 느낌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는 것 같네요. 징글블레 부정. 아, 뭐야, 광명고블린의 비밀 창고 8단계까지 생겼는데? 최소 입장 항마력이 있어. 심지어 8단계는 16,800이야 이게 운석은 17,700. 유리나무는 18,300. 야, 뭐야 얘네들. 황금 고블린 비밀 창고 이게 운석 모시기 모시기는 최소 항마력 제한으로 변경이 되고. 야, 이러면 항마력 어쩔 수 없이 끌어올려야겠네요. 이거 다 갈라면은. 유리나무 5단계가 충격적이네. 와, 잠깐만, 유리나무 4단계, 5단계, 야! 야, 진짜 중요하다. 15,700이 지금 엄청 중요한 게, 고농축 마력 결정이 추가되며, 난이도 보상에 따라 수량이 증가됩니다. 유리나무 4단계가 진짜 중요한데, 이러면? 고농축 마력 결정이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은, 부안가에 좀 그런 게 좀 벌어지긴 하겠네? 강제는 모르겠고, 1.57은 강제 되는 것 같긴 해. 4단계만 해도 일단은 나온다고 하니까 5단계 더 잘 나오겠지만. 아마 본캐는 이제 이러면은 18층까지 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게 운석 7단계 칠 수 있는 17점 몇 층도 좋고 운석이 아무래도 테라니까 저는 이 부분 17,700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뭐 어쨌든 다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징글블레 헬릭스 연구소가 한 개의 맵으로 축소됩니다. 이거 바뀌었고요. 징글블레 서던데일 두 개의 맵으로 축소됩니다. 야, 뭐야. 서던데일이랑 헬릭스 연구소 다 축소시켰네요. 이거. 원래는 서던데일만 해주는 줄 알았는데 헬릭스도 축소시켰네요. 이러면 진짜 좋은데요? 게다가 이것도 됐네요. 다른 징글블레 난이도 변경 및 입장이 가능합니다.
진짜 이거 시간 감소 엄청나게 많이 될 것 같은데? 길드 던전 자우스 용병단이 두 개의 맵으로 축소됩니다. 코인 주고 하는 건 그런 건 없나 보네. 제가 주고 하는 거. 자유대 현장 방 생성 시 해피 이동 사용 옵션이 추가되고 해피 이동 연속 사용 1회로 제한되면 스타일 탈출가 정됩니다. 해피 이동이 뭘까?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VV? 주전 난투의 신규 APC 4종과 잠금 해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소드마스터 전직 퀘스트. 아, 얘네들을 지은 것 같고. 아니야, 애초에 그 쓰는 무기가 다 달라요. 얘네들. 소검, 광검 뭐 다 다릅니다. 방어구 밸런스 조정됩니다. 모든 캐릭터 물리 방어력이 판금 기준으로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모든 캐릭터 뜨는 힘이 판금 기준으로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중간미 판금 방어구의 추가 체력 가중치가 제거됩니다. 야! 이 크루세이더 아수라들 이제 드디어 저거네요. 꿀 많이 빨았지 그동안. 너프라기보다는 뭐 걔네들 입장에서는 너프래요. 크루세이더나 아수라 입장에서 너프고 다른 캐릭터도 동일하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됐으니까 아주 좋고요. 긴급전 시즌 2 보상이 추가됩니다. 시즌 2 보상에 맞게 변경이 되고 멋지기 멋지기. 그러니까 소울브링어랑 넷마스터 첫 캐릭터들 다 떡상이지. 메카니그까지 해가지고 또 누구 있냐? 엘마. 몽환의 미궁 처치 보상이 계정당 4개의 캐릭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고 몽환의 미궁 전리품 일부 보상이 캐릭터 기술 상태로 변경됩니다. 야 이러면은 근데 이제 몽환의 미궁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3개의 캐릭터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은 부캐들은 다 버리면 되나? 아무도 참여 안 할 것 같은데 아마 본 길드랑 똥개 길드 정도까지만 딱 밀 것 같은데 상점 봉인 이달의 이달 아이템 바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야 그레이트 엠페리얼 무기 아바타 일종을 획득합니다. 야 바로 봉작 강도 해야겠네. 멋있네. 약간 서조 닮았, 서조란다, 천에. 오늘 안 그래도 골드 부족했는데, 잘 됐다. 그 다음에 주간 월간 패키지 판매 상품이 변경되었고, 신규 패키지, 2개, 3개, 4개. 기검사 레어 아바타, 여자 거. 이런 느낌. 검정색, 빨간색. 칼라는 뭔가 남기검이랑 좀 매칭되는 것 같기도 약간 그거 여자 프리스트일 것 같기도 하고 여름 수영복 판 패키지 이건 뭐야 야 옵션에 데미지 증가 플러스 10% 있는데 여기도? 신호 선택 상자? 그러게 똑같네. 이러면 굳이 그거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한 개 더 있는데 하나는 데미지 증가고 하나는 스킬 레벨 증가인데 아래 거는 크루세이더 같은 애들 버프 같은 애들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위에 거는 이제 데미지 증가니까 뭐 딜러들 딜러야 되는 캐릭터도 하면 될 것 같고 뭐 그러네요. 어지간하면 데미지긴 할 텐데 뭐 어디 보자 스페셜 오라 이벤트 참여로 획득 가능한 거 야 요거 머벤에 가오해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네 뭐 이벤트 참여로 일단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벤트인지 일단 보자고. 특반 크리처 상자. 패시노예요?
잠깐만, 크리처 또 나왔다고? 야 이거 로터스 크리처 산 사람들. 어 근데 옵션이 다르다. 미너의 축복. 커먼 언커먼 레어. 아 이거는 그거네. 특판 패키지 특판에 나오는 거구나. 저거 뭐 새로 또 나오는 줄 알았네. 자 그 다음에 하이패스트 패키지. 5레벨 붉은빛 엠블렘. 아 그냥 약간 뮤비분들 위한 건가? 19,800세야. 어, 뭐야 잠깐만. 아 이거 패스구나. 패스건이구나. 에피소드 2에서 3 클리어건. 아 이게 그거네. 에피소드 1 클리어건. 잠깐만 서버당 월 1회 에피소드 1 클리어 사용 시 28레벨 시작. 2에서 3 클리어권 사용 시 43레벨로 상승 후 2단계 3단계 에피 테스트는 자동으로 클리어가 되고 이 설산 이후 거 그쪽부터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43에서 시작하는 거네. 여기 건 빨리 키울 사람들은 이거 돈 주고 사서 하면 되겠네. 기검사 여 직업군은 별도 안내 전까지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야, 못 쓰는데요? 여기 검은 또 심지어? 아직은 못 쓰네. 일단은 뭐 알겠고. 그 다음에 필더 리드 모브 아라드 패키지. 패키지가 이렇게 많아. 아 요거는 근데 좋은 일 하는데 쓰는 거네. 이런 패키지는 인정. 좋은 일 패키지. 탈룰라 할 뻔했네요. 3500세라. 가격 도사 호종이 크리처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칭호 마일리지. 귀엽네. 이거 뭐야. 마스코트 호종이 크리처 관광하는 호롱이 호종이. 그거랑 똑같네. 그 데코랑. 사실 엄청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귀여우니까 쓰고 싶으면 써라 이 정도인 것 같네요. 크리처 귀여우니까 쓰긴 써라 뭐 뭐 이런 거는 이제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라드 패스 시즌 2 자세히 보기. 마일리지 샵도 한번 봐야겠네요. 마일리지도 175만원 나쁘지 않긴 해. 데미지 폰트 이런 건 넘어가도 되고 과일 무기 아바타 상자 넘어가도 되고. 어? 안 넘어가야겠는데? 망고스틴 봐. 망고스틴 그렇게 맛없다던데. 오렌지네. 수박. 그렇지 귀엽네. 포즈니움 선택 상자. 아 이런 것도 생겼군요. 진 을레 던지. 진 을레 던전 장비 중 한 개를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진 을레 던전?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냐? 진고던 거? 진테라나이트 무기라던가? 던전 장비인 거 보니까 그러면은 악세사리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지? 빛나는 속성 이거는 뭐 이제 있던 녀석들인 것 같고 이것도 그대로이고 소탄권 뭐 마일리지 상점은 저거 생긴 거 빼면은 크게 다르지 않네. 원래 500에 이제 그 하이 단계 거 하나 팔았는데 진으로 해가지고 100원 더 추가해서 저렇게 해주네요. 자 새로운 아라드 패스 15,000세라. 로얄 패스는 뭐가 다르지? 아 님들 개꾸지다. 야 시즌 1 거 아바타가 선녀인데? 너무 별론데? 여기검 거 그나마 좀 괜찮나? 여기검 거 그나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패스는 저는 항상 사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알았고요.
뭐 일단은 볼만한 거 다 봤나라고 했는데 또 있네요. 하이웨이 이벤트. 아라드 마을의 여름이 찾았습니다. 시원한 여름과 함께 모식 이벤트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보는 걸로. 빠짐없이 다 봐야지. 게임 내 메인 화면 이벤트 일단 숙제 같은 느낌이네요. 업데이트 이후 신규 생성한 캐릭터로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 캐릭터 지정 시 다른 캐릭터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아 이게 아까 그런가 보네. 무슨 약간 55레벨 뭐 하고 하는 거? 달성 보상이 있네. 와씨 비명골 액세서리 상자 막 준다고 이렇게? 유니크 방어구 OV 세트 상자. 신기 키울만 하네 이러면. 와 잠깐만 이게 지옥파티 150회 아니 뭐 길드가입 출석 아니 엄청 오 뭐야 로터스의 정수 6개 상자 한 개 뭐야 레이드 3페이지 8회 클리어 야 언제까지 하는 이벤트야? 야 이거 미쳤는데? 항마력 얼마 달성 15,000 달성 10만 뭐야 이거 에픽 방어구 선택 상자도 있어 15,000에 지옥파티 출장 이런거 계정기속이기도 하고 야 뭐야 10만 테라? 한 개 캐릭터만 참여 가능한가? 사용기한이 존재하고 이게 만약에 여러 캐릭터가 가능하다면은 상당하긴 한데 지정시 다른 계정 선택 불가 어딨어? 지정된 캐릭터로 다양한 미션을 클리어하여서 이거 그러게 한 개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하네. 지정시 다른 캐릭터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캐릭터 맞네. 야 이거 얘네 미쳤다. 왜 이렇게 준비 진짜 많이 했네. 그리고 잘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씩 줘요. 중간중간에 신규 캐릭터 17레벨을 달성하면 23레벨 점핑권 기속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레벨업을 굉장히 빠르게 해줄 수 있네요. 그리고 1레벨 상승권 4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51레벨에 이거 4개 써버리면은 그냥 만렙 바로 찍는 거잖아. 그럴 필요도 없는 게 뭐 이제 이런 거 아 그렇게 필요도 없네. 이거 아이템 계정 기속인 거 보니까 딴 사람들 줘도 되고 자기가 써도 되는 거지 이런 건? 맞죠? 새로 키우는 캐릭터한테 줘도 되고 그리고 여기 12강화권 여기도 하나 있고 50레벨 달성치 와 미쳤네. 칼레이드 박스 화려한 진화용 크리처 와 우정용 크리 포인트 200획득에 뭐 하이웨이 캐릭터 기속 또 뭐야 8월 이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레벨 0% 상태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할 경우 모두 자동 클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보주까지 주는데 무기가 히트 리커버리 왜 주는지 모르겠지만 상위 물방 하위 물방 좋은 걸 주진 않네요. 보주에 다 좀 애매한 것만 주네. HP 엠맥 하이 와 야 진짜 미쳤다. 킹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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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또 이벤트가 야 끝이 없어. 뭐 일이 많아. 또 있어. 주또주도 있고 그래 주또주 차례차례 음식점 이벤트 신규 전직 버프 아라리벌 페스티벌 야 버그도 엄청 많겠다. 이거 잘 확인해야겠는데. 계정 단위대 이건 워라바타 같은 그거네요. 친구 장착 시 전투를 도와주는 서포터즈가 등장하면 획득 보상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그거네요. 어깨 형님 보스 큰형님 못 잡는 건가? 자 보자 상점 내 구매 가능 아이템 캐릭터 슬롯 확장권 고농축 마력 결정 3번 500 맛있는 거 많은데? 선테라 상자 1일 3회 일단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여기 하나 있네요.
이거랑 이 위에 거는 다 무조건 사야 되는 것 같고, 이것도 다 뭐 사면 되죠. 유니크 소울 주머니는 조금 고려해보고, 몬스터 카드첩, 딸 주머니, 소탕권. 제한이 없네요. 여기까지 다 산 다음에 소탕권을 사면은 되는 느낌. 여기서 소탕권 수급해라. 본인 투자 한번 보고 정리해보세요. 예. 아라드 썸머 바캉스 풀 패키지. 이거는 이제 주또 주겠죠? 39,800개라. 아까 봤죠? 예. 차례차례 음식점 이벤트. 미니게임. 이번엔 버그가 없기를. 피버타임 보상. 바비큐. 먹는 거야? 에이, 이거 사용기한 있는 거네. 사용기한 있는 거라서 이거는 먹자마자 빨리빨리 써버려야겠네. 38회 참여 시 만테라. 이제 이빨 100개. 어? 진고던 던전 에픽 방어구 선택 상자. 야, 여기 26회에도 이상한 거 하나 있다. 진고던 재료 선택 상자. 와, 진짜 던파가 미쳤어. 근데 이거 퍼주는 것 봐. 엄청 많이 퍼져 진짜. 이벤트 상태 안내. 누적 미션 클리어 시 특별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입장 제로 소모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월요일 오전 6시 사이. 주말에 이러면은 그냥 이거 해가지고 필요한 거 캐라 이거네요. 환영극단도 있나? 함극도 있네요. 심지어 제작재료 획득량 증가야. 주중에는. 주말에는 던전 무료 입장. 제작재료 주말에 가야겠네. 환극. 근데 이거 다 끝나는 타이밍에 진짜 만렙 확장 딱 정말 할 것 같거든요. 저 8월 아까 1일인가 그때 다 초기화된다 했지. 그러면 딱 맞지 않나? 8월 30일인가? 8월 11일인가? 진고던 이런 거 말고 환영극단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좋을 텐데. 맞지? 여기 검사 1인 플레이 혜택, 마을 이속 증가, 던전 경험치 5% 증가, 파티할 경우 10% 더 증가. 조금 파티해서 해야겠네. 피로도 소모량에 따른 보상 안내. 아, 이건 또 뭐야. 야, 썸머 바캉스 코인 30개, 하그 포션 주머니 10개, 서주의 계곡 추가 입장권 1개. 와, 돌아버리겠네. 피로도 소모를 그 모험단으로 하면은 그것도 제한이 되려나? 이쪽에 사용으로 되려나? 궁금하네. 그니까 야, 봐도 끝이 없어 이거. 이건 또 뭐야. 여름맞이 월간 출석 이벤트. 7일, 14일, 21일, 28일 노트스텝 마력킹 6개. 야, 무기 만들라는 거네. 한 달 정가 해가지고, 출석 정가 해가지고 마력킹 6개나 줘. 무기 만들라고. 와, 잠깐만. 야, 이거 14일에 환영극단 장비 선택 상자 3개? 이것도 괜찮네? 이거 암제 키우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 조금만 환극 돌면은 이제 딱 세팅할 수 있게 해주겠는데? 환경고린의 왕관 2개. 3단계 플래티넘. 코스모 에센스. 이건 뭐야? DFML 디렉터의 감사 선물 상자 1개, 사용시 라이언 코프스 2,000개. 아, 여기 있구나. 야, 코스모 에센스 2개. 계정기속으로 든든하게 또 보내준대. 다이아몬드 100개, 유니크 소울 50개. 에픽이 아니고 유니크요? 5일차 찬란한 플래티넘 엠블렘 선택 상자. 선택 됐다. 여러분, 지금 일단 업데이트 내용을 이제 다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선 및 수정 내용으로 이거 바뀌는 거, 이제 길드 출석 체크를 어제 한 게 그 다음날 걸로 이제 된 거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출석 바로 하시면 됩니다. 길드 기부 기능이 개선됩니다. 재료를 일괄로 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기부창 입장 시 기부 가능한 재료가 자동으로 선택. 그
필터 신분도 탭에 항마력, 입장 항마력이 표시되고 이런 부분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보험단 물품 분배하기 이것도 이제 뭐 미리 템 같은 거 사둔 사람한테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 같고 모험단 탐색에 미니게임 시작 전 표시되는 카운트 제거 또 뭐 약간 상세한 세세한? 그런 부분이네요 와 이거 쓰레기 같은 것도 사라졌어 제거된 보상 커먼 레어솔 HP MP 회복 포션 제거 추가된 보상 상급 라이언 코쿠스 야 여러분 이래도 모험단 안 보내? 고농축 마력 결정 아니 야 모험단 이러면 진짜 꼭 보내야겠는데 이거? 안 보낼 수가 없는데? 골드 수확량 증가 황금 원정 물레서 마력 결정 아니 이거 두 개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잘 안 주겠지만 모험단 수확 보상 활력의 비약 레벨 제한이 변경되며 옵션이 추가됩니다 레벨 제한은 54까지 되고 만들 전에 쓰는 걸로 바뀌는 거네요 캐릭터 계속에서 계정 계속으로 성스러운 유물 조각이 경매장 이용 내용 탭 롤링 공지 알림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됩니다 이거 드디어 사라졌네 아 예, 맞아요 그거 모험단 수학은 그 다음에 금고 아이템 자동 정렬 강화 및 업적 연출 건너뛰기가 추가됩니다 장비 표시 미등록된 아이템 획득 시 도감 아이콘에 붉은 점 표시하도록 개선됩니다 이거 좋네요 수가 아닌 아이콘이 표시되도록 개선이 됩니다 던전랭크 조건 UI가 써있는 상태의 완료 실패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검색 기능은 아직 안 나오나? 신비상점 이용 시 여러 개의 물품을 선택하여 동시에 구매 가능하도 개선 마스터 계약 임시 보관한 붉은 점 표시가 유니크 이상 장비 획득했을 때만 나오기 세라 충전 시 인벤토리 지키지 않고 결제 상품 우편으로 세라가 발송되도록 변경 버그 수정 이런 건 알아서 하나하나 보면 될 것 같고요 영혼석 침탈전에서 간헐적으로 승패가 변경된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양팀 인원수가 맞지 않을 경우 인원 적은 팀의 더미 캐릭터가 표시된 현상이 수정 공안의 미궁 지가르 패턴 중 전류 집중 패턴 이후 구체적 부채가 집해서 발생했는데 버그였어? 미망의 탑에서 사신의 이름이 잘못된 위치에 표시된 현상 수정 제야가 부족한 상태 1일 구매 계약 개수 초과 시 상위 재료 하위 재료 전환되는 현상이 수정 이런 것도 나도 겪어봤던 거라서 버그였어? 버그는 아니구나 쪽은 뭐 다 수정 내용인 것 같고 끝이네요 야 진짜 많다 야, 한참 동안 봤다 한 30분 본 것 같은데 12시에 열렸는데 그리고 메인 화면도 좀 바뀌었네요 여기도 자 이제 게임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다음 거를 살펴봐야겠죠 이거는 이제 저 홈페이지만 살펴본 거고 진짜는 시작도 안 했어요 인방촌 길드장 키우러 가야겠죠? 일단은 그거부터 해야겠네요 이벤트 가가지고